네, 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제가 중국편 강좌를 업로드하기 전까지 현재 기초편만 이수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팁이나 해결 방법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을 달 수도 있고 기초편만으로 충분히 이제 해결할 수 있을 땐 댓글로 달 예정이고요. 영상으로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제공을 하게 된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바케로요. 10분을 넘어가지 않는 짧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편 아직 기초편 이 서적 교재에 해당하는 건 전자책이나 지금 제가 종이책 플랫폼에 10월 초까지는 다 등록이 될것 같은데 제가 6군데를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딱한 군데 남아서 벌써 구매를 하신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조만간 올라가면 제가 유튜브 기초편 설명란이나 아니면 댓글에 달아두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물음표로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이해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제가 오차시 기초편에서 이줌 실습할 때이 구글 드라이브로 제가 설계를 했었던 제가 몸담고 있는 싱글대학교의 서관이란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물음표도 뜬다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같이 실무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 CAD라는 건요, 오토캐드 2000 버전부터 윈도우 글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셨거나 실무에 임하셨을 때 경력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경력자들이 옛날 버전, 오토캐드 2000 이전 버전, 그러니까 R14, R13 버전에서 폰트를 지정할 때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 명령어, 여기에 윈도우 기본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기본 폰트를 쓸 수가 없었다고요. 자, 이게 스타일 명령이란 건데 지금 이렇게 물음표로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굴림이라고 해놨지만 큰 글꼴 사용이란 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게 CAD에서는 SHX라는 CAD 고유의 글꼴, 인데 큰 글꼴 사용이란 건 뭐냐면요. 네, 아시아 쪽 언어 지원을 위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이 복잡한데 이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리고 이 글꼴 이름 부분, 이건 왼쪽은 그냥 스타일 이름일 뿐입니다. 실제 적용할 내용은 여기 글꼴 이름에 폰트를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건 SHX는 CAD 고유의 글꼴이고 이건 옛날 20년 전에 고인물들이나 사용하던 글꼴이다. 오토캐드 2000 버전부터는 윈도우 기본 글꼴이 사용 가능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이 앞에 있는 아이콘만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컴퍼스처럼 생겨 있는 거는 SHX라고 꼭 달려 있어요. 이게 CAD 고유의 글꼴이니까 요즘엔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TT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윈도우 기본 글꼴 보통은 C 드라이브에 윈도우를 설치를 하니까요. 여기에 폰트라는 폴더에 있는 글꼴. 이게 윈도우 기본 글꼴이거든요. 이걸 CAD에서도 사용하게 된지 벌써 21년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자, 정리하자면 스타일 이름 상관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글꼴 이름 부분에서 큰 글꼴 사용을 해제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가나다라 순으로 또 ABCD 순으로 윈도우 기본 글꼴이 정리가 되거든요. 보통 한글 글꼴은 대한민국인이라면 제일 아래쪽으로 이 스크롤 박스를 내려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매를 했거나 현재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이 보일 겁니다. 저는 여기서 타이포라는 글꼴을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윈도우 기본 글꼴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래야만 이렇게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변호사로부터 고소당하는 걸 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구매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도면 만들고 나면 전부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걸리거든요. 이 폰트도 상용 글꼴이 따로 있어요. 상용 글꼴이란 건 상업용 글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폰트 하나당 뭐 적게는 만 원, 2만 원에서 제가
비싸게 본건 50만 원까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외부로 공유할 때, 다른 곳에 넘길 때에는 윈도우 기본 글꼴을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꼴이 아마 도듬, 맑은 고딕, 뭐 궁서, 그리고 바탕 이런 건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폰트 글꼴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텐데, 보통 이게 산업 특성별로 글꼴이 좀 달라집니다. 건설 분야에선 인지도나 인식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딕 계열을 훨씬 많이 써요. 그래서 도듬, 맑은 고딕 이런 것들이 다 고딕 계열이거든요. 근데 어디 뭐 수필이나 에세이, 또 패션, 의류 디자인, 또 기계 쪽에서는 뭔가 좀 정리되는 맛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바탕체도 많이 쓰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탕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대상지는 다르긴 하겠지만 혹시 물음표로 보이는 글이 있을 때에는 그 해당 문자 스타일 ST 명령어 입력하셔가지고 글꼴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지금 제가 변경을 해볼게요. 바탕으로 글꼴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적용하고 닫기 했는데 바로 보일 수도 있고, 혹시나 안 보인다면 줌 명령어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클이 서클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꼭 있어요. 그럴 때는 습관적으로 RE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땅 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면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DT라는 명령어는 중급편에서 다룰 건데, 문자의 시작점 입력하고 글자의 크기는 2.5 그냥 지정하려고 스페이스바 딱 누르고, 회전각도는 0도 그대로 딱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글로 뭔가를 막 이렇게 입력하고 싶은데 잘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두번 빵빵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 도면들은 꼭 이렇게 물음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아시아권 언어에 해당하니까요. 그럴 땐 두려워하지 말고 한영키 전환하셔서 방금 해봤던 ST라는 명령어 입력하시면 스타일. 예. CAD에선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오늘 문자 스타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ST 명령어 입력하시고 나면 여기에 스탠다드, 기본 글꼴에 해당하고 기본 문자 스타일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각각의 스타일의 글꼴이 정확히 정해져 있느냐. 그래서 지금 SHX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CAD 고유의 글꼴이니까 이게 아시아권 언어를 지원하지 않는 글꼴이구나. 그렇게 인지하시고 나서 클릭해서 여러분들 또 바꾸고 싶은 대로. 제일 아래쪽으로 내리면 가나다라 순으로 됐는데, 유의하실 점은 제가 스크롤 막대를 아래로 내리라고 했는데 꼭 위로 가시는 분이 계세요. 하다 보면 골뱅이가 들어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자, 골뱅이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 골뱅이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골뱅이 HY 겸명족, 뭐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적용, 닫기 하면 이렇게 세로 글꼴이 되니까 이런 글꼴을 우리는 아랍권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다시 ST 명령으로 골뱅이가 없는 거를 꼭 쓰실 것.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리면 윈도우 기본 글꼴이 있으니까 이때 유의할 사항은 기본 글꼴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는 고발당하면 안 되니까 항상 도둠이나 맑은 고딕, 바탕 셋 중에 하나를 쓰자고 따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긴 해요. 자, 도둠 글꼴이 사실 고딕 계열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거고,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또 건설 분야다 보니까 도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딕 계열을 좀 쓰는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글꼴만 잘 정해주시면 돼요. 예, 스탠다드, 도둠, 자, 적용, 닫기 이렇게 하면 정확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ST 명령 중급편에서 다루겠지만, 새로 만들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하나 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야구선수 이름 유현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고 나면 기존에 정해놨던 스타일의 그 글꼴을 정확히 유전받아서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 만드셔도 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맑은 고딕이 조금 도둠하고 비슷하긴 한데, 현재 문자 스타일로 더블클릭해서 만들어 놓고 닫기 하면 화면상에 변환이 되는 건 없거든요. 여기서 DT라는 명령어를 한영키 전환해서 입력을 하고 나면 높이 지정 또 뜨는데 엔터나 스페이스바, 회전각도 엔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재 문자 스타일이 맑은 고딕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맑은 고딕이라고 한영키 전환해서 이렇게 쓰면 이때부터는 잘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팁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영문판 캐드를 쓰고 있는 분께서는 ST라고 명령어 입력하시면 여기 큰 글꼴 사용 부분에 영어로 빅 폰트라고 뜰 수가 있으니까 그 체크를 해제하시면 AutoCAD 2000 버전부터 윈도우 글꼴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인지하고 알아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SHX 폰트는 쓰지 말자.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팁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